이 루프탑 텐트의 구조는 루프탑에서 가질 수 있는 공간감, 그 다음에 높이, 쾌적성,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해결한 제품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프탑 텐트와 함께 차박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요즘에 루프탑 텐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던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세계 최초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성 있는 루프탑 텐트인데 어떤 텐트인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베체 권원수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그죠? 네,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베체 파노라마 삼각과 사각 루프탑 텐트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고당새 또 신제품이 나왔나요? 네, 사실은 준비하고 있던 제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오늘 소개하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제품인데요. 삼각 파노라마 루프탑 텐트와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몇 가지 다른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희 파노라마 루프탑 텐트의 다른 점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풀플라이로 전면에 설치한 것이 전 세계 최초라고 저희가 나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그니처로 파노라마 삼각 루프탑 텐트에서는 전체에 플라이를 설치를 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3면이 모두 플라이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더라도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죠? 네, 빗물도 최소화하고 햇빛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원단이 상하는 것을 보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를 맞고 올라가고 했던 것들도 조금은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텐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루프탑 텐트의 제품은 하나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열고 닫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또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설치를 했고 출입구에 창을 편안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 끝부분은 겨울에 무시동 히터라든지 에어컨 배관이 들어가고 이중 지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지퍼는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지퍼로 열고 닫고 결로가 생겼을 때 벤틸레이션의 효과를 이쪽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요 뒷면의 경우에는 플라이를 40cm 이상을 확장을 시켜서 뒷면으로 출입을 하시는 분들도 비를 덜 맞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늘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이 제품의 디자인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전에 저희 파노라마 삼각 루프탑 텐트와 거의 동일한데 지금 전면에 보시면은 돌출 부위가 있을 겁니다. 저거는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잠깐만요. 저게 지금 한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8cm 정도 돼요. 아, 8cm. 네네. 그러면 이거를 모두 닫았을 때 이게 총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28cm 보시면 됩니다. 28cm입니다. 네네. 저 부분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죠? 네, 맞습니다. 사다리 부분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발이 아파서 되게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국내나 국외에서 가장 넓은 8cm짜리 스텝을 적용을 해서 현재 8cm에 7도 정도의 경사각을 줬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발이 많이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신발 주머니를 조금 더 두껍고 튼튼한 소재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와이어펄이 들어가는 부분도 알루미늄을 깎아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와이어펄도 크롬 도금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노란색 와이어펄이었을 거예요. 노란색 와이어펄과 크롬 도금을 한 와이어펄은 탄성에서 훨씬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늘면서도 훨씬 스프링 강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쇼바인데 루프탑 텐트에서 쇼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윗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스틸 쇼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위와 아래가 동일한 색깔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제작이 돼서 녹이나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저희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희 제품의 하부 패널에서 측면에 슬롯을 두 라인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보시면은 하나의 슬롯이 추가가 돼서 이 슬롯을 이용해서 어닝이라든지 제품들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밑에 여기 재질은 뭐예요? 저희 아베체 제품은 상부와 하부 패널 전체를
허니콤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테두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상부에는 일반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는데 알루미늄 패널과 허니콤 알루미늄 패널은 가격이나 내구성이나 또 단열이나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하부와 상부를 모두 18mm 정도의 허니콤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외관 설명을 다 들었고요. 제가 한번 싹 둘러 보여드리겠습니다. 3면이 풀플라이가 덮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뛰어난 개방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저 문에 달려 있어요. 지금 저거는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그 앞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님, 뭔가 일반적이지 않게 위를 보니까 사각형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아, 네. 지금 기존의 제품에서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한계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윗부분에다가 창을 다시 추가로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여는 방법입니다. 먼저 캠버클을 양쪽을 여시고 안쪽에 보면은 매미고리 버클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푸시면 돼요.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윗문을 가볍게 들어주시면은 와우, 지금처럼 개방감이 생깁니다. 지붕에 머리가 닿았다면은 지금 이 상태까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열리는 모습이 밖에서 봤을 때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야. 자,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의 루프탑 텐트가 됩니다. 새로 확장된 삼각 창의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실용 공간이 83cm가 나옵니다. 82에서 83cm 사이가 나오고요. 전면이 123cm, 그 다음에 안쪽이 120cm, 약간 3cm 정도의 경사가 있어서 물 흐름을 잡아줬고요. 약 85cm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크기를 말씀드릴게요. 75cm의 창의 크기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 삼각창에 닫았을 때 안전성 때문에 1차 매미고리를 통해서 창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차 캠버클을 이용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운행 중에 삼각창의 지붕이 열리거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도록 저희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볼 때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옆으로 들어가 볼게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자, 저도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인 두 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높이가 123cm이기 때문에 네. 옥바님처럼 키가 크고 등치가 크신 분들이 충분히 머리가 부딪히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높이가 되고요. 삼각창이 2인용인데도 마주보거나 3인, 4인까지도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공간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대표님의 사모님이랑 다른 유튜버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한번 네 명이 올라와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사모님 얼굴 나와도 괜찮죠? 네. 자, 현재 이렇게 성인 사모님이 이쪽으로 정돼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웃길 때 웃길 때 모르고. 자, 이렇게 두 분이 앉아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고요. 끝에 앉으니까 공간이 또 이만큼이나 남아요. 그죠? 고스톱을 칠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고스톱도 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저는 내려서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성인 3명이 앉아있는 상태고요. 이분은 또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이시거든요. 제가 7년 정도 확장형 루프탑을 썼었는데 이거는 굳이 확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죽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여기가 시원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밑에 바람이 별로 없을 때도 선선한 바람이 2층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루프탑들은 보면 잘 때만 올라와서 자는 용도였지
사실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를 머무르고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면 뭐 장기라 바둑도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 루프탑 텐트의 구조는 루프탑에서 가질 수 있는 공간감, 그다음에 높이, 쾌적성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해결한 제품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은 일반 삼각형, 기본 삼각형 구조에서 확장을 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지지 익스텐션 폴이 형성이 되는데 저희는 두 개로 나눠서 익스텐션 폴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폴을 강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실 때는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은 분실의 우려나 간섭이 없이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구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요 가운데 한 줄로 이렇게 원래 폴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여기 한 줄이 돼서 스카이뷰도 간섭을 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힘이 약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간섭도 없애고 두 개의 프레임으로 D자 폴을 지지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스카이뷰의 창도 최대한 확장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면의 창에는 모두 지퍼를 포함한 벨크로 방식의 TPU 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탈부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TPU 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끼우고 지퍼만 열면은 설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TPU 창에 지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출입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동계나 우중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는 다 지퍼로 되어 있고 제일 윗면은 벨크로로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메쉬창과 패브릭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에 사용하시기에는 제일 편한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지퍼는 비슬론 지퍼라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우레탄창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탈부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탈부착이 아닌 일반 지퍼창으로 해서 TPU창을 준비를 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말아 올리고 네, 말아서 묶어주시면은 오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구조고요. 완전 개방을 위해서 윗부분도 저희가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 거기도 열려요? 네, 지금처럼 열어서 완전 개방으로 사용하시도록 이 부분에도 지퍼를 채용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이게 옆면도 뚫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아, 이 옆면은 네. 지금 욱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번 뚫어볼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뚫어보신다고요? 네. 아, 저 그냥 해본 말인데요, 대표님. 아니요,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를 뚫음으로 인해서 네. 개방감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본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뚫어서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도 지퍼창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요,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이 다 뚫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오거나이저도 하나 있고요. 여기 뚫린 곳 밑에 보니까 저기도 똑같은 오거나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창을 뚫고 나면은 과연 오거나이저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고민이 됐었어요. 고민한 끝에 저희가 분리해서 두 개로 설치했고요. 오거나이저를 지금처럼 아무데나 탈부착할 수 있도록 오.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붙일 수 있게 아, 아무데나 떼서 붙이면 되네요, 그냥. 네네. 원하는 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오, 이거 되게 좋은데요, 대표님? 네. 요 부분에도 저희가 오거나이저를 하나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은 여기다 머리를 대고 자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머리를 두고 자도 네.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키가 좀 작은데요. 제가 눕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누웠을 때도 머리에 부딪히는 거 없이 편안하게 눕고 이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가 LED등을 준비하면서 가장 최신형인 주광색과 전구색과 주광색 플러스 전구색 세 가지 색깔로 사용이 가능한 LED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디머까지 있어서 더 밝게 하고 빛을 더 죽이고 하는 기능까지를 다 준비해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하시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등은 이 안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하나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최종 두 개의 LED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6cm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로 방지를 위해서 3D 허니콤 매트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역시 허니콤 패널 소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은 아베체 파노라마 더블 루프탑 텐트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베체 파노라마 삼각 루프탑 텐트는 개선된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달아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한 제품이고, 지금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완전히 개선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제품에 가깝게 더 나은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쇼바를 스틸 쇼바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꿨습니다. 와이어폴도 일반 와이어폴에서 크롬 도금 와이어폴로 훨씬 더 탄성이 강한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다리 같은 경우도 그때 발이 많이 아프시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넓은 8cm짜리 와이드 스텝 사다리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LED 등도 신형 두 줄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주광색, 전구색, 주광색 플러스 전구색을 디머를 이용해서 높이고 낮추고 가능한 신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와이드 창의 위치입니다. 저번에 동영상에 보시면은 저희가 밑에도 설치를 해봤고 위에도 설치를 해보고 한 결과 최고 좋아하는 위치인 하늘도 볼 수 있고 바깥도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저희가 가장 큰 창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그나이저를 분리를 해서 두 개의 오그나이저로 분리를 했어요. 끼우시고 지퍼를 그대로 내리시면은 붙여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저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조절폴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절폴을 해서 나중에 끼웠다 빼시면은 벨크로로 해서 분실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궁금합니다. 파노라마 삼각 루프탑 텐트의 경우는 5월 20일까지 250만원 한정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창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해서 큰 창 기준으로 40만원의 추가 상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제품은 30분에 한해서 판매가를 299만원에 예약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주문이 30분이 넘어가고 나면은 340만원에 정상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삼각 같은 경우는 재고를 저희 공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시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더블 제품 같은 경우는 6월 초순경에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저희가 처음 제품을 소개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연락을 주셨고 또 예약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준비한 더블 제품 같은 경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